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고 되게 색다른데요? 어, 그래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네네. 남자분들이 부르셔도 되고 달콤한 곡이잖아요. 네, 그렇죠. 달콤한 곡이죠. 용선씨가 굉장히 기타 잘 치셔주셔서 또 곡 분위기가 굉장히 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그리고 야외에서 지금 라이브를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이 공기나 바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훨씬 맞아요. 이거 지금 모르실 거.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명을 안 해드렸네. 저희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한강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강에 바다를 경험하려고 왔다. 네, 바다를 경험하려고 왔고요. 지금 저희가 해가 떴을 때 시작해서 지금 이제 졌어요. 오늘 조금 졌죠. 추워요. 네, 지금 좀 추워요. 한강에서 함께 하고 있는 주아에게 물어봐 50분 50분 듣고 계십니다. 여기는 헤르츠 아날로그의 어서 오세요 다락방입니다. 네. 자, 26번 질문입니다. 친구가 중요하나 애인이 중요하나? 저는 친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친구가 중요하세요? 애인보다? 네. 지금 애인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친구가 들을까봐 지금 당황스럽네요. 네. 아 근데 이게 네. 진짜 애인이 있을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27번 질문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거울 볼 때마다 네. 우선 여드름이 늘어가는 게 보일 때면 어 정말요? 이게 하나씩 뾰루지가 나요. 이마라든지 아. 어 하나 늘었네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아침마다 딱 갓 일어나 얼굴을 보잖아요. 네. 진짜 못생겼어요. 본인 얼굴이 진짜 못생겨 보여요. 진짜 아침에 난 괜찮던데 아 진짜 죄송합니다. 28번 질문 드릴게요. 귀찮아하는 일은? 귀찮아하는 일? 네. 워낙에 제가 누워만 있어서 네. 일어나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귀찮아요. 그렇구나.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불 꺼진 방에 누워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거 정말. 핸드폰 없이 컴퓨터 없이 TV 없이 네. 불 꺼서 누워만 있으면 정말 8시간 이거 다 보낼 수 있어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최근 당신을 가장 화나게 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 화를 나게 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말만 하는 사람 되게 싫어요. 아, 함부로 말하는 사람? 네, 함부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누군지 참 궁금하네요. 다음 질문 30번 질문입니다. 살면서 저지른 가장 나쁜 짓은? 어, 나쁜 짓 네, 뭐 훔쳤다거나 제가... 누굴 죽였다던가 네, 강도 짓을 했다든지 근데 이게 나쁜 짓은 아니고 네. 되게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건데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언니가 초등학교 앞에서 네. 병아리를 한 마리 사왔어요. 네. 그때 제가 막 걸음마를 뗄 때인가? 네. 근데 물론 밟은 거예요. 제가 죽였어요. 그래서 진짜 죄책감이 살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살생? 살생을 하셨네요. 아 근데 그게 저는 몰랐어요. 그때 한참 말 그래요. 실수니까 실수로 죽인 거니까 뭐 언니가 아직까지도 그 정도야 뭐 31번 지난해에 가장 안 좋았던 일 2년 정도 제가 준비를 하던 거 아 맞아요 약간 작년이었어요. 겹치는구나 이게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32번 질문입니다 지난해에 가장 좋았던 일은? 아 이번엔 좋았던 일 네. 작년에 제가 네 왜, 왜. 모든 게 다 지난해에 일어났군요 네. 작년에 네 피처링을 제가 하나 참여를 했어요. 아, 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네네, 누구신가요? 런치송 프로젝트라는 아, 분이에요. 그분은 저랑도, 맞아, 말씀하셨죠. 저랑도 인연이 있는. 네, 되게 신기했어요. 네. 각자 인연인데 네. 서로 아는 되게 신기해요. 그분의 피처링을 한 게 가장 좋았던 일이다. 정말 영광스러웠죠. 곡 제목이 뭔가요? 피처링 했던? Everybody Sing a Song. Everybody Sing a Song.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혼 담았어요. 아 정말요? 왜 그런 식으로 쳐다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곡, 무서운 건? 무서운 거? 네.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저는 벌레. 지금 여기 되게 많죠. 근데 벌레도 벌레 나름이고 네. 정말 무서운 게 있고 귀여운 게 있어요. 무서운 건 뭐예요? 바퀴벌레, 곱등이.
근데 이상하게 벌레가 네. 그러니까 무당벌레 같이 귀여운 건 되게 너무 귀여운데 바퀴벌레, 곱등이 이런 건 아무리 봐도 정말 나 곱등이를 본 적이 없어서 곱등이가 뭔지를 몰라요. 길거리도 그냥 내댕겨요. 내댕겨요? 나댕겨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다행히 집에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몇 년은 살아도 네. 그럼 가장 갖고 싶은 것. 자, 34번 질문입니다. 저는 공룡 피규어. 그래, 이게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했어. 공룡 피규어를 이 친구가 모아요. 정말 저도 되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있죠.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 소품을 사러 뭐를 사러 돌아다녔는데 공룡을 지나치질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 사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좋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인형을 못 갖게 놀게 해가지고 공룡을 갖고 놀았어요. 플라스틱입니다. 네, 플라스틱을 갖고 놀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지 찡해요? 네, 찡해요. 인형보다는 공룡에 더 정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버리고 싶은 건 뭐예요? 반대로 35번 질문이에요. 오빠는 뭐 버리고 싶은 거? 저는 소심함? 저는 좀 소심해요. 갑자기 자기 고백이 됐는데 전 좀 네, 소심한 오빠에게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를 궁금해하시는 것보다 주아씨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뭐 소심함 때문에 네. 너무 안 좋았던 적이 많아서 또 있다 나 또 있어. 살 저 요즘에 작업을 하면서 아 너무 앉아있어서 저희는 작업을 하면 이제 계속 앉게 되거든요. 그쵸 네. 자꾸 살이 붙죠. 네. 그 자꾸 뭐 이것저것 사 먹고 배고프고 밤늦게 작업하니까 맞아요. 오늘도 뭐 이것저것 사 먹었죠 우리. 안 되는데. 아 후회된다 정말. 아 이거 들으면 또 혼나겠다. 빨리 넘어 빨리 넘어가겠어. 노래방 18번은? 아 저는 한예슬 씨의 네. 그댄 달라요. 그댄 달라요. 어 진짜 옛날 노래인데 그걸 아시는구나. 37번 네. 질문입니다. 그러면 졸릴 때 잠 이겨내는 방법. 어 사실 저희가 네. 직업 특성상 졸릴 때 자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죠. 남들 다 잘 때 깨고 굳이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상황 같은 건 없는 거 잘 없죠. 꼭 나 네.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면 그죠. 그쵸.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나 썼던 방법이 있다면 네.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자긴 했는데 네. 그냥 뭐 허벅지를 막 찌르고 아 원초적으로, 네, 원초적으로 자기를 자학하는 방법 있죠. 눈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부릅 뜨게 하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눈 밑에 파스 붙이는 그 아, 맞아. 장난감 같은 저도 거 저도 했었어요. 옛날에 막 시험 기간에 네. 애들이 너무 졸리다는 거예요. 네. 밤새고 시험 공부해서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선물을 해줬어요 그걸 그래서 추천을 해줘서 막 빌려줬는데 알고 네. 보니까 짝퉁인 거예요 중국산. 그거 다 중국산 아닌가? 짝퉁 뭐 이런 거 근데 애들이 시험 보면 눈물을 계속 흘리는 저 때문에 맞아 그거 원래 눈물 흘려요. 그게 되게 부작용이 있는 게 공부를 하려고 눈에 발랐는데 눈물이 나서 공부는 못하고 눈물 흘리고 나면 피곤해서 맞아, 자요. 맞아. 그래서 막 기억난다. 텅 빈 운동장에서 외치고 싶은 말은? 아무도 없다면은 정말 저는 속에 있던 말 다 꺼낼 것 같아요. 어떤 욕이던지 욕 잘하세요? 쌍욕 아니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쌍욕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쌍욕이 아니라 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마시. 아 그냥 불만 이제는 이때까지 뭐. 아 그러시구나. 즐겨 입는 옷 스타일은? 옷 스타일 편한 거 무조건. 매일 제가 볼 때마다 편하게 입고자. 반팔 반바지. 네 그리고 겨울에는 반팔 반바지 그 반팔도 스트라이프인데 옆으로 가 있는 스트라이프인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가 스트라이프를 종류별로 다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얘가 왜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 했는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자세히 봐야 다른 약간 미묘하게 뭐 줄무늬가 한 두 개 더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네. 외국 분들을 많이 뵙게 되잖아요. 외국 분들이요? 외부 분들 네. 네 그래서 안 입던 옷을 입게 되죠. 네,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경 더 써야겠어요. 네. 자, 40번입니다. 자신이 가장 멋있을 때. 아, 아무래도 네. 음악을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그러니까 가끔 떨려서 잘 못할 때도 있었는데 네. 점점 하다 보면 이게 네. 적응이 돼가지고 네. 오히려 더 재밌게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빠져들어서 저도 모르게 네.
그러니까 몰입했을 그, 때. 네, 뭔가 아, 이 공간이 내 목소리로 채워져 있구나 할 때 딱 기분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무대 끝나고 내려오는데 아 오늘 잘했어. 진짜 난 오늘 정말 잘했다. 나 오늘 좀 잘했다. 그때가 우리가 진짜 기분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계속 무대 올라가게 하는. 맞아. 그때 때문에 그죠. 그 순간 때. 노래가 안 되면 하루 종일. 아 한 달 내내 우울해. 그죠. 41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 아무래도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말투나 네. 빙빙 돌려 말한다거나 네. 그런 거는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성향을 말투 이런 것만 봐도 좀 신경질적인 사람이 정말 그날에 정말 네. 신경질 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웬만하면 맞아 항상 신경질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저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오빠는 첫인상은 되게 음악이랑 비슷했어요. 첫인상은 네. 첫인상이 말. 뒤나 뒤로 갈수록 어떤가요? 정말 친근하고 저 원래 저랑 알고 있는 오빠 동생 사이죠. 아 정말로. 네 요즘에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 사촌 오빠들보다 더 편하고. 사촌은 원래 사촌들 자주 만나세요? 많이 저는 여태 명절 때 만난 것보다 더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2번 질문이 벌써 다 돼가요. 아쉽네. 이성에게 듣는 말은? 만만하다. 만만하다. 만만 안 만만한데 되게 무서운데. 오빠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되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만만하다고? 놀리는 게 되게 재밌다고. 43번 질문입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네. 건강하게 70살까지. 이거 무슨 노인정에 많이 나올 듯한 구 아닌가요? 건강하게 70세. 건강이 뭐. 최고인 거.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네. 연약한 게 아니라 비실비실해요. 가늘게 이어지는 숨 같은 거 있죠. 잔병 치레가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병 하나, 병 두 개를 항상 기본으로 달고 살고 끝나면 또 두 개가 걸려. 끝나면 또 두 개.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도 좀 안 좋아요? 요새 식도염이랑 위장.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만, 아니에요. 그만 드세요. 아니라고요. 그만. 에이, 정말. 44번 질문입니다. 네. 휴대폰 배경화면은? 저희 공연 포스터. 공연 포스터. 공연 포스터도 앨범 커버 있잖아요. 저희 앨범. 앨범 커버를 쫙 펼쳐 보시면 그 중에 한 장면을 이제 커버로. 아 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뻐요. 네. 그 벽에 걸어두시는 거 어때요? 네, 벽에 걸어두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사실, 만들었죠. 네, 그런 의도로 만들었고 병풍처럼 쫙 펼치시면 야경이 나와요. 여름밤에 전경이 딱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갖고 계신 분 그거 한번 슬쩍 보세요. 되게 이쁘셔서 갖고 싶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45번 질문입니다. 휴대폰 주소록 1번은? 아 요즘 핸드폰은 근데 가나다 순으로 돼. 아 그죠. 그 이게 예전 질문이라서 스마트폰 요즘엔 스마트폰이라 예전에는 왜 단축키 있어가지고 1번 꾹 누르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집 0번이 누군가 뭐 이런 거 많이 싸우고 했었죠. 그러면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빠죠. 많이 오는 사람. 왠지 뿌듯하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러네요. 저 요번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소수빈이랑 친구도 이제 같이 막 이제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셋이서 같이 하는 카톡방인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답장을 잘 해주더라고요. 보내면 막 제깍제깍 다 보고 막 5초 만에 오고 보내자마자 막 그 옆에 1 있잖아요. 숫자. 1, 2 숫자 2 바로 없어졌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답장 보내면 한두 시간 막 이렇게 늦어지더니 오늘 이제는 오늘 어제 밤에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이 친구 주아 씨는 아침에도 확인 안 하고 있고 뭐 이러더라고. 내가 봤을 때 알람을 껐어. 큰 것 같아. 자느라. 네, 뭐 한 18시간 자나 봐요. 46번 질문입니다. 10년 뒤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10년 뒤에요. 10년 뒤에 그냥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뭐 없었을 것 같은데 저 전국 투어 한번 하죠.
10년 뒤 계획으로. 네. 아, 좋은데요? 저것도 근데 좋죠. 5년 뒤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5년 뒤 가능하면 한 3년으로 합시다. 10년 뒤에는 조금 아시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모든 뮤지션분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전국토가 로망이죠. 로망이죠. 꼭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47번 질문입니다. 난감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뭐 길을 가다가 누가 달려들었어. 아니다, 이거는 난감한 게 아니라 좀 무서운 거. 난감한 거. 어떤 아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기가 너무 이뻐서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책 나왔구나. 그래 아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닌데요. 제가 굉장히 엄마 아빠예요 뭐 이래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몇 년 전에는요, 제가 예전에 트위터에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버스를 탔는데 이제 버스에 타서 의자에 임산부석 있잖아요, 분홍색 이렇게 해가지고 타서 앉았는데 임산부분이 한 명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알 것 같아. 임산부분이 올라오셔서 제가 그분한테 자리를 양보해드렸더니 그분이 정색하시면서 크게, 아니 보통 그러면 제가 앉으세요 하고 이를 자리 양보해 드리면 그냥 자기가 앉거나 아니에요 그냥 저 힘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엄청 큰 소리로 저 임산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한 다섯 정거장 남았는데 내렸어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랬어 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는 표정에 다 드러나요 감정이. 난감하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름 표정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맞아, 다 드러나요. 이게 혼나서 뾰로퉁하면 완전 뾰로퉁해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해야 된다, 다시 하자 하면 어느 순간 보면 입이요 정말로 거의 뭐 마이크에 닿을 정도로 튀어나와 있어. 정말 제 겁이 나서 더 이상 못 시키겠다. 야 내일 하자 이러고 다음날 부르고 그러는데. 에이, 즐겁겠다. 제가 왜 다음날 부르자고 했느냐 그 이유였던 거예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난감할 때는 티를 낸다 이렇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남들이. 48번 질문 다 돼갑니다. 이제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만지는 일. 핸드폰 만지죠. 요즘 저도. 세대들은 다 그러지 않나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세대라면 다 그러죠. 그죠. 49번 질문입니다. 타임머신을 탄다면 가고 싶은 때? 저는 네. 미래로. 미래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한 5-60년 뒤? 5-60년이요? 지금 그러니까 왜요? 죽을 때쯤 가는 거죠. 왜요? 왜냐면 그 어떤 음악 하시는 분들 다 아는 어떤 재즈 스탠다드 책이 있어요. 네네. 요새는 팝 스탠다드 되게 책도 많이 생기고 해서 네네. 마이클 잭슨이나 비틀즈나 뭐 이런 분들 그 책이 막 생기는데 네. 그렇죠. 거기에 등재되는 게. 근데 그게 죽어서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되도록이면 살아있을 때 해봅시다. 그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명곡을 한번 남겨봅시다. 그쵸. 근데요, 남긴다고 되는 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쵸, 남기는. 아무도 네. 안 좋아하면 그 명곡이 그쵸? 아니죠. 들어보지도 않고 아무리 명곡이 뭐합니까? 들어봐줘야 되는 거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송곳이 됩시다. 여스 여스. 멋있다 나 진짜. 50번. 다음 곡을 듣죠. 들려드릴 때 되지 않았나? 그럽시다. 그러면 50번 질문 하기 전에 일단 마지막 질문에는 곡을 먼저 합시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뭔가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네. 제가 헤르츠 아날로그 팀을 하기 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곡이에요. 궁금하네요. 아 근데 되게 이게 네. 아까 이미지 때문에 지금 괜히 찔리는데 네. 곡 제목이 김치찌개거든요. 괜히 음식도 네. 좋아한다고. 정말 진짜 아닌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곡이네요. 진짜 그죠? 아닌데 저 김치를 제가 잘 안 좋아요 원래.
이제 와서 김치를 제가 안 네. 먹어요. 아까도 우리 뭐 김치 볶음밥 이런 거 먹지 않았나? 저희 돈가스하고 냉면 먹었어요. 아 치즈 돈가스.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앞으로 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들어가는 거 먹나 안 먹나? 아니 김치를 익힌 건 먹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기타리스트 분도 지금 기다리다 지쳐가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주아 씨가 부릅니다. 김치찌개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어디선가 좁은 틈 사이 비집고 들어온 나의 뻑뻑한 가슴을 마냥 풀어준 향기 매일 아침 그 따스하던 음식 내 맘을 따스히 안에 보고 싶은 지금은 멀리 있는 그 사람들 곁에 내 곁에 있듯 아련히 불러온 소리 매일 저녁 나를 부르던 냄새 날 그대로 데려가네 늦은 저녁 온 식구들이 함께 먹던 매일 아침이면 날 깨우던 극하고 배고픈 향이 그땐 몰랐던 이제야 소중한 순간들은 내 귓가에 내 맘속에 어디선가 좁은 틈 사이 비집고 들어온 나의 퍽퍽한 가슴을 마냥 풀어준 향기 매일 아침 그 따스하던 음식 사랑하는 같습니다. 주아 씨가 부르니까 또 색다릅니다. 연주도 또 예전하고 주법이 달라서 분위기가 되게 발랄해진 것 같아요. 네, 발랄하기도 하고 좀 여름밤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그리고 멜로디언을 기가 막히게 불어서. 아,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제 드려야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그 라디오 처음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며칠 되진 않았지만 네. 그동안 저희가 인터뷰도 몇 번 하고 라디오도 네.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는 주로 앨범 소개를 주로 드렸잖아요. 네. 제 일상이나 이런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네. 저에 대해 드릴 기회도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기회를 통해서 네. 좀 저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가 사실 그렇게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달 넘쯤 한 세 달? 네 달 정도 됐죠. 그래서 지금도 알아가는 중인데요. 오늘을 통해서 저도 주아 씨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음식 좋아하는 거야? 그죠. 그거는 뭐 이미 제가 오늘 특히 알게 된 건 김치를 싫어하신다는 거. 먹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그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아 씨도 즐거우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네. 한강에서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네. 저희 앨범 이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부르면서도 그죠. 네, 그쵸, 그쵸. 다음 커버곡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들으신 여러분도 되게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헤르츠 아날로그 어서 오세요.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 집 다락방에 놀러 와요. 우리 집 다락방에 놀러 와요.